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송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36편 이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끼는 모성애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태식물 선태류라고도 하며 설류, 태류, 지류에 속하는 은화식물의 총칭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2만 5천 종의 선태식물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을 좋아하고 지구에서 가장 험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 항공우주국의 실험에서는 우주공간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대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속에서 생활하는 조류와 땅 위에서 생활하는 관다발 식물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습한 환경에서 사는 하등 소형 식물로서 대체로 잎과 줄기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설류에는 참이끼, 물리끼 등이, 태류에는 뿔리끼, 우산이끼, 비늘리끼 등이 포함됩니다. 선태식물의 번식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웅의 생식기관과 유성생식을 하여 포자를 형성하며 번식하는 경우인데 생식기관 속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배우체인 선태식물이 몸의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배우체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것을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포자는 성숙하면 포자주머니에서 날아가 흩어져 습지, 고목, 바위 등에 떨어져서 적당한 수분, 빛, 온도 조건에서 발화하여 원사체를 만듭니다. 원사체의 세포에는 많은 엽록체가 들어있으며 이것에 의해 독립 영양생활을 합니다. 원사체의 끝부분 또는 원사체의 일부에 눈이 생기고 여기서 선태식물의 몸이 발생합니다. 이끼는 매우 작고 부드러운 식물입니다. 크기는 대개 1에서 10cm 정도이지만 훨씬 큰 종류도 있습니다. 이끼는 보통 축축하고 그늘진 곳에 엉켜 무리를 이루는데 대부분은 땅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 등에 붙어 자랍니다. 이끼는 꽃이나 씨앗을 갖지 않으며 단순한 잎이 가는 줄기를 덮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엽록체가 있어 독립 영양생활을 하는데 헛뿌리가 있지만 고등식물과 같은 수분 흡수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끼는 일반적으로 흙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공기 중의 수분을 이용하므로 공기의 습도가 높은 장소, 직사광선이 없는 장소에서 잘 자랍니다. 이끼는 특히 생육지의 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중에는 석회, 구리 또는 천리온이 많은 곳을 좋아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원예종, 환경오염 측정용, 약용으로 이용됩니다. 특히 오래 묵은 담장에 낀 파란 이끼가 효험이 있어 이것을 걷어내었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탕으로 하여 사용합니다. 주로 몸의 열병 증세를 다스립니다. 간염, 구열, 심내막염, 심혈, 심합이, 열독증, 열병, 위산과다증, 탕화창, 황달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36편, 이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